과금 차이 좀 있습니다. 많이 나요. 한 30% 정도의 과금 차이가 있어요. 효율 차이가. 일단 영웅 변신이 주는, 아바타가 주는 효과들이 보면 꽤 크거든요. 공격력만 해도 지금 144고 방어력도 지금 146, 46이랑 35인데 공속, 공격력, 방어력 뭐 이런 특수 효과에다가 뭐 33 투자했을 때 나오는 이 장판들로 인한 수집 효과에다가 소마 할 것까지. 그 다음 더 이상 안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배틀 패스가 진짜 엄청나게 차이 나냐 이건 아니거든요. 그렇긴 한데 쓸데가 별로 없어요. 진짜 이 게임은 과금 쓸데가 없어. 그러니까 33 이후 과금을 더하려면 몇 천을 써야 돼요. 그 과금의 어떤 갭이 엄청 큼. 효율은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. 그러니까 과금 효율이 33만원 이후로는 엄청 떨어짐. 확정 나올 때마다 굳이? 왜? 굳이야. 확정 나온다고 해서 영웅을 하나 더 얻어봤자, 만약 뭐 시몬이란 애가 이제 인연관계가 있어서 얘랑 있으면은 공속이 4% 올라가고 하거든요. 4%? 나름 있긴 해. 근데 또 그렇게 큰 건 아니야. 없어도 뭐 충분한. 또 시몬이 나올 확률이 낮기도 하죠. 다른 애들이 나올 수 있잖아. 그것들이 걔네가 하나 나온다고 해봤자 이거 수집 영웅 방어력 10 올라가는 거거든. 결국은 내가 이제 뭐 중복을 쳐가지고 전설 도전하냐 요건데 쉽지 않아. 인연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. 그러니까 33으로 얻는 영웅 아바타로 인한 효과는 엄청 큰데 그 이후로 이제 만약 시몬이 나와가지고 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나올 확률도 되게 높고 나온다고 해서 큰 효과도 아니야. 전설 도전할 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. 과금이 아주 크게는 조금씩은 있지. 뭐 마일리지라든지 뭐 조금씩은 있는데 아예 쓸 데가 없어. 욕심만 안 부리는. 진짜 욕심 부려서 내가 막 강화를 10강 12강 하겠다 그럼 막 터지고 거래소에서 구매하고 하겠지. 데니지 라이크니까. 그것도 리스크 대비 효율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.